형아랑 같이 어디 잠깐 다녀올까? 우준이가 편지를... 잠깐만, 그게 아니라... 우준이가 보물을 숨겨놓았다고 했어. 보물! 우재, 혹시 어딘지 알 것 같아? 맞아. 근데 여기 그러고 보니 저녁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구나. 우재야, 쉽게 생각해봐. 형이 도와줄까? 우준아, 글자를 잘 모르는구나, 참. 하지만 우준이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, 우재가 펼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미 보게 됐는걸. 그러네.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닌가 봐. 내가 멀쩡한 걸 보면. 우재야,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, 미안해 라고 쓰여 있어. 우준이가 우재 속상하게 했던 말들 사과하고 싶었나 봐. 대신 우리가 읽어줬다는 사실은 꼭 비밀로 해주기. 우재, 그럼 우리가 대신 써줄까? 그럼 티가 나잖아, 바보야. 좋았어. 그럼 내가 왼손으로 써줄게. 누가 쌍둥이 형제 아니랄까봐. 하여튼 둘 다 고집은 엄청나겠어요. 귀여워 죽겠네. 우재는 그림자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? 예쁜 그림자도 만들 수 있고 말이야. 그럼 그림자를 만들어 남겨보는 건 어떨까? 그림자? 이 자식아, 그림자라니! 너무 좋잖아. 우재도 우준이한테 사과가 하고 싶었나 보다. 그럼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만 알아줘도 충분하지 않을까? 우재,
정말 대단한 애지.